아이고, 내가 도당으로 선왕으로 할머니를 앉아 있었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아이고, 오늘은 내가 선왕 할머니가 아니고 선왕의 삶이 못 받으며 어쩌 자식 목숨이 어디에 갈렸어. 인간이 빌어봐라! 인간이 빌어본다고 선왕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인간이 빌어본다고 생겼느냐? 이래서도 내 자손아비들이 와서 찾아가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내가 인간으로 훑어보면 강씨에도 정씨에도 개씨마귀가 이럴 때가 없고 정씨에도 지방으로 살펴봤을 때 다 골골이 마을마다 굽이 선왕선왕 빌어가던 지방인데 어째 몰라라 하고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굽었더냐? 응? 그 공도 다 몰라라 해놓고 인간의 고집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다 네 맘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다더냐? 그래도 네 도당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다 시왕지게 벗겨달라고 선왕문 열어달라고 다 목숨지게 해달라고 내 빌고피는 그 정성 받아서 내 오늘 다 선왕문 열어가리다. 내사 밖에서 보니 미친년 늘뛰는 것 같네. 아이고, 그러면 이 사방 산다도 나! 어? 여기 무당이니 그러면 이 사방 산대? 네. 아이고, 미친년들이요. 내 사보다 미친년이네. 정씨 집안에 객사 삼촌짜리. 네. 어? 강씨 집안에 할아버지짜리에 형제 일신이요. 객사 집안이요. 다. 그래서 벌점 맞아가지고 집에도 못 오고 밖에서 죽어서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내 몫이 있어야지 다는 것인데 여기 몫이 더 많은 게 문제가 아니요. 여기서 더 많아야 되는 거야. 여기는 집안의 두 집안으로 다 잃어먹고 받아먹지 못하는 객기 조상들이 너무 많고 따라들고 묻어든 것이 더 많아. 그래도 원래 내전에서 다 풀고 여기서 먹고 가는 말명지기가 더 많단 말이오. 응? 조상 부자리보다 조상 곁다리로 따라들고 묻어든 게 더 많다고. 그래서 집안이 더 제정신 아니고 각기 노는 거라고. 그래도 이상 차렸으니까 오셔서 잡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풀으셔요. 어쩌요? 모르고 차렸잖아. 모르고 차렸잖아. 야, 모르고 차렸어도 차렸으니까 잡수시잖아. 다음 시력에 말씀 주셨으니까 더 그을게 차려주신대. 뒷상으로 저기 포라도 하나 주세요. 제 손에 포가 있어야지. 네. 먹단 말은 포기만 두고 조상도 내 조상, 네 조상이 있지만은 네 조상, 내 조상이 따라들고 보면 사돈의 팔촌이 왜 생겼겠어? 네.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 왜 생겼겠어? 네. 사돈의 팔촌은 원래 저 조상이 못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받아먹고 가야 되는 것이요. 네. 오늘 내가 우리가 좀 뇌물이 약해. 아니고 우리 아남네들이 조금 그래서 뭐 도둑 마음 풀어서 오늘 뒷전에서 풀고 가고 제대로 풀고 가고 남는 게 없어야지 강씨 대주 성불 보고 우리 말 가죠. 첫인 공사가 괜찮죠? 뭐 역전 담냐? 샥시? 저 선왕 가면 샥시 많아요? 아니야, 저기 선왕에는 할머니 무서워서. 아, 그래요? 선생님, 우선 할머니한테 하나 등재해달라고 하면 하나 넣어줄 거예요. 아니, 오늘 처음인데 어떻게 그래? 아, 내가 얘기해드릴게 그럼. 우리 할머니니까 내가 얘기해 드릴게. 그래? 네. 오케이.